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은 인내를 통한 오래 참음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비추어 바라보니 인생은 인내와 함께 오래 참는 것이 일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내를 하면서 참는 것을 배우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니 그 지혜가 새삼 놀랍기도 하였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은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수와 그의 제자가 함께 큰 숲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크고 아름다운 떡갈나무를 보았을 때 목수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거대할 정도로 크고 마디가 있으며 아름다운지 알고 있느냐? 제자는 스승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목수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갈나무는 유용하게 쓸 수 없기 때문이란다. 이 나무가 만일 쓸모가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베어져서 탁자나 의자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떡갈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 이제는 이 나무의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나무가 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침례교 회부에 실린 짧은 글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으로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마라. 너는 걸음을 계속 걸어야 한다. 한마디 말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려 하지 마라. 너는 말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1인치의 성장으로 너무 크려고 하지 마라. 너는 계속 성장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라. 너는 계속 행동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현대인의 빗나간 심성 중 하나가 조급증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기다림과 땀 흘림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도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반항적인 자녀가 철들기를 기다리고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배웁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잘 기다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에 앞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으며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보냈습니다. 욥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야 특별한 아이인 침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지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하여 훈련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체념 상태로 기다리거나 초조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시요, 그 모든 것의 시간 조절에 있어서도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랍 속담에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밝은 태양만을 원하지만 태양만 계속되면 우리 인생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촉촉하고 푸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좋아합니다. 그 화사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원한다면 소낙비를 각오해야 합니다. 소낙비가 없이는 결코 일곱 빛깔의 무지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인생을 원한다면 때로는 아픔과 고통의 소낙비를 맞아야 하고 견디어야 합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지개를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 대신 예수님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마에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동산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볼에 입맞춤을 하면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야 내가 내 볼에 입맞춤을 함으로 나를 파느냐? 빨리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잡히심에 분노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를 만져 낫게 하시고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은 그들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어 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손대면 안 된다,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고 사셨습니다. 참고 죽으셨습니다. 그는 참으심으로 일생을 일관되게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은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너희들이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라는 말은 너희들이 세상 살기 힘들어 낙심될 때 주님을 바라보라. 다시 말하면 가난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 바라보면 참을 수 있다. 원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음으로 이길 수 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면 능히 참을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태어날 때도 그랬고 이 세상을 마칠 때도 기다림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인내는 씁니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마지막 날에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주님이 반가운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그 반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